안녕하세요. 오지피제이 골프맨 조윤성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날씨여서 선글라스를 꼭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비디오 편집 작업을 하다가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눈이 충혈되면서 지금 핏줄이 터져서 오른쪽 눈이 상당히 빨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레슨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로그질로 드라이버를 마음껏 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드로그질을 만들어서 드라이버를 내 힘껏 마음껏 칠 수 있는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립인데요. 그립을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여기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선이 얼굴 쪽이나 왼쪽 어깨로 향하는 약한 그립을 잡으시게 되면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부르잖아요. 슬라이스가 아무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드로우를 만들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을 때 여기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선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 어깨 혹은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오른쪽 어깨보다 바깥쪽으로 가는 조금 스트롱한 그립에서 스트롱한 그립 사이를 잡으셔야 드로그질을 만드시기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립을 조금 강하게 스트롱한 그립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궤도인데요. 궤도가 아무래도 엎어치는 궤도에서는 드로그질이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스윙을 이렇게 인사이드로 빠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게 되면 지금 약간 페이드 구질이 나왔는데요. 약하게 쳤지만 아무튼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클럽 헤드의 흐름 자체를 방금 제가 인으로 빼서 아웃으로 나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아웃으로 치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인아웃은 아니고 사실은 인투인이 되는데 나의 느낌상 아무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궤도 자체가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샬로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샬로잉. 제가 스윙에 따라서 샬로잉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드로우 구질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백스윙을 하시고 난다 할 때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고요. 이만큼 클럽 헤드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클럽 헤드를 낮춰주는 듯한 그런 느낌. 샤프트가 내가 힘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해서 클럽 헤드가 먼저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힙이 서서히 움직일 때 이렇게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전환 과정에서 힙이 먼저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힙이 출발하면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시면 좀 복잡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드로우 구질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클럽 샤프트가 좀 완만해지는 이런 식의 샬로잉을 생각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샤프트가 실제로 조금 완만해지는 것이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드로우 구질을 만드시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샤프트가 중력에 의해서 조금 완만한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안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치시는데 만약에 손이 조금 뒤에서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는 드로우가 아니라 훅이 나오고 체중이동이 잘 안 되면서 거리도 많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스윙을 조금 클럽 헤드가 세워지는 느낌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완만해지는 느낌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이 뒤에서 맞는 그런 임팩트를 하시게 되면 거리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공이 실제로 훅이 나거나 아니면 여하튼 체중이동이 잘 안 되면서 뭔가 힘이 없는 그런 공을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치실 때는 힙턴과 함께 핸드포워드 임팩트 지점에서 공이 강하게 눌러서 맞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하실 때부터 너무 급하게 클럽 헤드를 들어올리지 마시고 낮고 길게 테이크어웨이를 하시다가 클럽 헤드를 좀 세워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 해주시고 하체가 서서히 리딩 하실 때에
팔이 떨어지면서 샤프트가 완만해지는 이 포지션을 잡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여기에서 힙이 적극적으로 리딩하면서 핸드 포워드 임팩이 나오도록 공을 쳐주시면 좋은 드로우 구질로 드라이버를 마음껏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립을 슬라이스 그립 혹은 약한 그립을 잡지 마시고 조금 스트롱한 그립 혹은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궤도를 여기에서 인으로 가서 아웃으로 엎어치는 그런 궤도가 아니라 나의 느낌상으로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가파르게 가는 느낌으로 클럽 헤드를 세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전환 과정에서 샤프트가 실제로 조금 완만해지면서 포지션 자체가 조금 안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시고요. 여기에서 흐름 자체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궤도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공을 치실 때에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힙을 옆으로 밀면서 돌면서 그리고 어깨가 잘 따라가면서 손이 여기 앞에까지 가서 맞도록 이렇게 체중 이동을 잘 하시면서 그리고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마음껏 휘두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드로우 구질 잘 만드셔서 드라이버 마음껏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